다시 튜머가 리커런스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TAC가 단발성 프로시저가 아니라 계속 리피트를 할 수 있는 프로시저가 되는 거예요.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템포러리 엠볼링 메터리를 써야 되고, 그 환자가 다시 튜머가 다시 돌아왔어.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 튜머가 조그만 게 생겨가지고 옆에. 근데 같은 아터리에 서플라이래. 그럼 다시 돌아가서 카테터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배서 걸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TAC 30분 받고 40분 받고 하는 환자분들이 생기는 거죠. 네, 여기서 질문이 이제 네. TAC한테 가끔 컨트롤 쓰던 데가 왜 그럴까요? 그렇지. 그렇게 아주 좋은 질문이지. 아주 좋은 질문이지. 왜 그럴까요? 아니지. 아, 헤파토마 럽처? 네. 헤파토마 럽처는 왜요? 제가 옛날에 서울대에서 트레이닝을 물어봤었어요. 헤파토마 럽처도 그렇죠. 헤파토마 럽처도, 그러니까 헤파토마 럽처라는 건 이머전시 케이스거든요. 헤파토마 럽처라는 건 그 튜머는 얘가 엠노멀 티슈 그다음에 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얘가 어느 순간에 팍 터질 수가 있어. 그럼 그 진짜 매시브 블리딩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막 얘기한 대로 컨트롤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보면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엠보진으로 리버 캔서 인디케이션 곧 받을 거기 때문에, 한국 선생님들 슈퍼 셀렉션이 너무나 잘해가지고 나는 거기 가서 거기만 딱 막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스피어를 쓰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문을 다시 영원히 안 잠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가가지고 그냥 딱 마이크로 카테도 거기다 딱 갖다 놓고 딱딱딱 쏘는 거지. 그 작은 사이즈 무슨 엠보스피어 40마이크론 이런 거 아주 좋거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튜머 서플라이어는 베슬 사이즈가 몇 마이크론? 20에서 70마이크론이라며. 너무 좋잖아. 엠보진? 아, 엠보진. 미안해요. 아. 왜 이렇게 쏜 줄 알았어요? 아. 어떻게 하셨지?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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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디서 오셨어요? 그치? 살아 있습니다, 그죠? 아, 참, 참고로 엠보진이 5월 1일자 우리 보험 나옵니다. 그래서 리버 인디케이션 받았어요. 네.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고생했고, 네. 부장님 많이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오랜 시간 동안 힘드시면서. 브레이크? 네, 그래, 좋다. 여기까지 하시고. 네. 그래, TAC가 좀 보고. 네. 뭐,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캔서 드럭을 쓰는 거는 독솔로비신 대부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드레마이신, 독솔로비신은. 다른 약도 있으면 무슨 에피루비신, 아이달루비신 뭐 이런 것들. 에피루비신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다 에피루비신을 써요. 근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다 조금씩 좀 특이해. 일본 사람들은 보면. 그리고 예. 그 컨투어 쓰는 케이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럽처? 예.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레귤러하게 왜 젤폰 말고 리버 캔서에? 네, TAC 할 때. 그러니까 ESS를 통해서 고경색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아주 셀렉티브하게 계속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이 바스큘라가 이미 막 생명을 가는 거지. 말 펑션이다. 이건 그냥 베스큘라처가 이제는 더 이상 굳이 내가 안 돌아도 된다. 사진도 날대로 가고 더 이상 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것은 그냥 막아버린다. 베슬이 망가졌다고 표현을 하시죠. 보면 알지. 그 조형제 써보고 그러면 뭐 아시지. 리버 펑션 이니셜 어프로치에서는 그렇게 할 일은 거의 없겠네. 그러니까 여러 번 했을 때 그 얼리 스테이지에서 만약에 그렇게 막아버리면 그건 환자한테 재앙이 되는 거야. 재앙이 되는 거야. 보통 최대한 지난번에 어디를 막았는지 이런 걸 보시니까 계속 근데 여기가 얘는 이제 안 되겠다. 망가졌다. 그때는 이제 얘는 그냥 막아 버려. 이렇게. 하고 어떻거나 그 엠보진 그리고 경쟁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사이즈가 있으니까 40, 75, 100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오, 셀렉티브. 자신 있게 얘기해. 뭐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인서비스 할 필요도 갖다 주면 선생님들 알아서 써. 케이스 있을 때 사이즈는 진짜 강점인 것 같아.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딱 그거. 그래서 독솔로비신은 보통 파우더를 쓰죠. 거의 100% 파우더 쓰실 거예요. 솔루션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파우더를 다 쓰시고 그거랑 이렇게 콘트라스트 미디어랑 섞어서 그거랑 또 리파이오더를 섞습니다. 그래서 콘트라스트 미디어는 물이죠. 그래서 근데 이 리피오더는 오일리 서브스턴스예요. 이게 한 100
그 게르베 백작인가 하는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무슨 과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개발을 했대요. 100몇 년 전에. 그때는 이거를 콘트라스트 미디어로 개발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거의 리피오들의 재탄생 수준의 수준으로 굉장히 다양한 인디케이션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섞어서 워터인 오일 솔루션을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섞어서, 이게 왜 빨간색이냐? 독솔루비신이 색깔이 빨간색이거든.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리파이오돌 드랍넷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셀링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리피오돌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리피오돌 용액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빅 큰 드랍넷이냐 스몰 드랍넷이냐고 했을 때, 큰 드랍넷은 보통 사이즈가 뭐 100에서 150 마이크론 이렇게 가고, 작게 만들면 보통 그게 10에서 40 마이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게 만들어서 그 사이즈를 딱 재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100 마이크론이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 되잖아 이 드랍넷이, 그죠? 10에서 40 뭐 이 정도. 더 작은 건 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드러그이팅 마이크로스피어 중에 텐던만큼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다른 경쟁품이 있냐고? 없다고. 그러면 리피오돌이, 물론 리피오돌만큼 그 이멀전만큼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텐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것도 굉장히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그거 말 되나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쵸? 그때 뭐 30 마이크론 레벨까지 간다. 그래서 게르베에서는 그 이거는 자기들 생각인데 우리는 리피오드를 그냥 드럭 캐리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엔티캔서 드럭을 조영제에 섞어서 쫙 쏴봐. 어떻게 되겠어 그거? 우리 피도 물이죠. 물에다 물 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와시아 확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거랑 여기 IV용 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그냥 쏘면 온몸으로 다 퍼지겠지. 근데 이 리피오드의 성능은 뭐냐면 얘를 드럭 캐리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물을 오일에다가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딜리버리를 하면 최소한 그 리피오돌 드랍넷과 같이 튜머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해서 리피오돌을 쓰는 거예요. 드럭 캐리어. 근데 게르베에서는 얘기하죠. 우리도 엠볼링 메터리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헛소리 말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이건 내가 강은 정부장이랑 항상 싸우는 건데 뭐 얘기하면 알았어 가라고 얘기를 하고, 옛날에 저희 네. 집에 책 있잖아요. 명상할 때 쓴 책. 거기서 보면 약간 엠볼링 메트리얼처럼 리파이어들은 정의. 그러니까 리피오돌 TAC를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믿어. 그게 믿어.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웨스턴에서는 뭐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악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워터인 오일이냐 오일인 워터냐에 따라서 이렇게 딱 쐈을 때 이렇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그렇죠? 쫙 날아가네. 어마어마한 하이테크놀로지 아닙니까? 네? 이거 5G 시대에 초연결 시대에 쓸 수 있는. 슬라이드 얼른 주실 거죠?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오일 볼륨이니까 항상 뭘 만들어야 된다? 워터인 오일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드느냐? 선생님들이 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야야마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그 일본의 후쿠이에 있는 후쿠이 종합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TAC 얘기를 하면 미야야마 항상 이 사람이 무슨 컨벤셔널 TAC의 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정진욱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의 정진욱 선생님. 병원 되게 작고 허허 벌판에 병원 하나 딱 서 있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하여튼 미야야마한테서.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권에 있는 선생님들은 미야야마의 논문을 다 보고 컨벤셔널 TAC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 어떻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다 따라. 그래서 미야야마 크라이테리아를 하는데, 아까 얘기할 때 헤파티가트리랑 튜머를 두고 뒤에 포털베인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피오돌을 앤티캔서들을 섞어서 주면 어느 정도 딜리버리를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탈베인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가 결정이 되겠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게 그레이드 0가 하면 나는 그냥 헤파틱 아터리에만 필업을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인젝션을 하면 이 포탈베인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첫 도입부?
도입부 여기가 여기까지만 그 논문에 보면 여기까지 리피오도를 인젝션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더 안 하느냐? 왜냐하면 저 젤폼을 쓰면 그게 더 밀려 들어가서 이렇게 돼.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리피오도를 인젝션을 하고 젤폼이 인젝션을 하면 그 젤폼이 인젝션을 하는 거에 따라서 리피오도 더 밀려 들어가 가지고 미야마 그레이드 2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컨벤셜 TAC를 편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리피오도 게르베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지만, 여러분들이 컨벤셜 TAC를 이해를 해야지,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해야지만이, 뎁테이스에 대한 뭐, 니치 마켓이 됐건, 대응 메시지가 됐건 딜리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웃지도 않는구나. 실시간 됐다고. 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해서 한다. TAC 한다. 좀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가 네. 지금이 35분이니까 슬라이드가 진짜 많이 보이네요. 50분에 50분까지 오세요. 네. 50분에 하겠습니다. 네.